안녕하세요. 하니케이크입니다. 오늘은 촉촉한 초코칩 쿠키를 이용한 스모어 쿠키와 토핑 쿠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달걀은 실온 상태로 차지 않게 준비해 주세요. 바닐라 에센스를 3-4방울 정도 넣어주세요. 초콜릿은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시는데요. 만약 초코칩을 사용하신다면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세요. 버터도 마찬가지로 실온에서 부드러운 상태의 버터를 충분히 풀어주세요. 버터를 충분히 풀어주신 후에 머스코바도 설탕과 백설탕을 넣어주세요. 머스코바도 설탕을 사용하시면 풍미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꼭 사용해보세요. 설탕을 넣고 믹싱해 주시는데요. 중간중간 고무주걱으로 바닥을 한 번씩 긁어서 잘 섞어주셔야 됩니다. 간혹 설탕을 완전히 녹여야 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설탕은 다음 달 무게에 달걀과 같은 수분이 들어가면서 적당히 녹아드니까 지금부터 설탕을 녹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간중간 고무주걱으로 한 번씩 긁어 올리는 작업을 해주세요. 이런 믹싱 작업은 반죽에 공기를 넣어주는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꼭 제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믹싱 작업을 통해서 쿠키의 모양과 식감이 달라지게 됩니다. 차지 않은 실온 상태의 달걀을 두 번, 세 번에 나누어 넣습니다. 달걀은 수분이기 때문에 버터와 섞이기 힘이 듭니다. 그래서 소량씩 나누어 넣어야 잘 섞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배합의 반죽은 두 번 정도에 나누어 넣어도 좋습니다. 달걀까지 모두 넣어서 반죽을 잘 섞어주시면 버터 반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가루는 모두 함께 계량해서 체에 쳐서 넣어주세요. 고무주걱으로 자르듯이 비비듯이를 반복해 주세요. 처음부터 너무 치대듯이 오래 섞으면 쿠키가 딱딱해지게 됩니다. 그 점 주의해 주세요. 아직 날가루가 살짝 남아 있을 때 준비해 둔 초콜릿을 모두 넣습니다. 초콜릿까지 모두 균일하게 잘 섞였으면 반죽을 냉장으로 1시간 정도 휴지시켜 주세요. 휴지 과정을 꼭 거쳐야 쿠키가 너무 퍼지지 않습니다. 냉장 휴지한 반죽을 50g씩 분할해 주세요. 토핑으로 사용할 쿠키들과 마시멜로우도 준비해 주세요. 50g씩 소분해 둔 반죽을 오븐 팬에 팬닝해 주시면 됩니다. 반죽을 살짝 눌러서 모양을 잡아주세요. 조금 퍼지는 쿠키이기 때문에 많이 눌러줄 필요는 없습니다. 흐트러진 모양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양을 조금 잡아주세요. 180도로 예열된 오븐에서 8분 정도 구워줍니다. 쿠키가 구워져 나오면 쿠키가 아직 뜨거운 상태일 때 토핑 작업을 해주세요. 쿠키가 식은 후에 작업을 하시면 쿠키가 다 부서지게 됩니다. 스모어 쿠키로 만드실 경우에는 스모어 쿠키용 마시멜로우를 올린 후에 오븐에서 1분 정도 다시 한번 구워주세요.
마시멜로우가 통통하게 부풀고 살짝 녹으면서 쿠키에 밀착이 되었을 때 꺼내서 토핑을 얹어주세요. 만약 토치가 있다면 한번 겉면을 살짝 구워주세요. 훨씬 멋스럽게 완성됩니다. 어차피 칼로리 폭탄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된 거 초콜릿도 뿌려주세요. 저는 코팅 초콜릿 사용했습니다. 코팅 초콜릿을 뿌려주시고요. 코팅이 굳기 전에 버미셀리도 뿌려줍니다. 따뜻할 때 먹으면 초코와 촉촉한 머스코바도 설탕의 풍미가 정말 좋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쉽게 칡촉보다 맛있는 쿠키가 내 손으로 가능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